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프랑스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한국도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슈니 발성스케일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슈니 발성스케일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콜로라츄라티 클릭을 위한 좋은 발성스케일입니다. 하지만 콜로라츄라 발성스케일 뿐만 아니라 좀더 느린 템포로 하게 되면은 호흡 조절과 그리고 긴 프레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긴 프레이즈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테크닉을 위한 좋은 발성스케일이라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도미솔 도미솔 파레시 솔파레도. 처음은 먼저 천천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부르면 그 프레이즈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숨을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벌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절대로 호흡 압력을 과하게 느리시면 안 되고 그냥 같은 양의 호흡으로 계속 간다고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소리를 너무 크게 내주시면 안 됩니다. 프레이즈 처음부터 조금 보통 때보다는 약간 작게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사주를 거치기 때문에 바사주를 지날 때는 항상 약간 45도 위로 이렇게 앞쪽으로 소리를 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사주를 지나면서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호흡 압력이 늘기 때문에 호흡 압력이 늘면은 소리는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앞쪽으로 뺀다는 느낌. 그리고 소리 자체가 넓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합니다. 프레이즈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작은 압력으로 가야 되고 조금 작은 소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감정. 늘 감정은 우리 호흡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 안쪽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늑대처럼, 오, 늑대 소리처럼, 오,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작게, 그리고 감정을 넣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음 쪽으로 가면서 입 모양은 점점 더 이렇게 타원형으로 점점 더 이렇게 더 수직적으로 세로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에는 점점 더 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메카닉적인 움직임들이 감정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감정으로 그리고 조금 작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터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내시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한 30년 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음을 그러니까 대비 부분에서 좀더 작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주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입을 금방 이렇게 탁 닫아주면은 입이 닫아지면 옆구리도 닫아지고 옆구리가 닫아지면 여기 밑에 복시복 부분에 앞포자 부분이 이렇게 나아지게 됩니다. 놓아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최대한 목 안쪽의 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입안이 적게 닫혀져야 합니다. 마신다는 느낌보다는 생각보다는 몸을 최대한 턱을 놓아주면서 몸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이완시키면 호흡은 저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그런 수동적인 호흡이 가수들의 호흡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부분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또 설명을 했네요.
또잘 되시면 이제는 로시니가 원했던 것처럼 빠른 템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할 때는 고음 연습하는데 고음 자리를 익히고 고음을 좀더 뚫는 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로시니 발성을 통해서 고음을 뚫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고음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빠른 템포로 하면은 콜로라초 테크닉을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발성 스케일입니다. 그럼 빨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음악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비안또.